위해서 도는데 문제는 이 공식이 위에 돌다 보니까 너무 고속 RPM이 나오더라. 이 고속 RPM을 너한테 적용시키니까 너가 기계 고장이 나겠다. 그래서 나는 그걸 안 쓰도록 안전장치를 적용하겠다. 안전장치. 그러나 이제 안전장치 개념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럼 안전장치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그 59페이지 보시게 되면 G50을 보세요. G50. G50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보일 거예요. 하나는 공작물 좌표계 설정, 또 하나는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보이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너가 계산 공식에 의해 4만 RPM이 나오더라도 넌 4만 RPM을 돌면 안 돼. 내가 지정해준 RPM까지만 돌아.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 그러면 얼마나 세팅하냐? 대략 2000 정도로 세팅해. 2000 또는 3000 정도. S2000 또는 3000 정도 그 사이에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G96 있죠? 거기 앞에다가 G50 S2000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 가공할 때는요, 가공할 때는 재료 직경에 따라서 회전수 변화를 줘야 돼요. 그거를 수동으로 하려면 불편해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CNC 선반 기계한테 맡길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코드가 G96, 절사속도 열정 제어다. G96을 쓰게 되면은 공식, 회전수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회전수 값이 막 구해져요. 거기에 맞춰 돕니다. 근데 문제는 X값, 즉 재료 직경이 작을 경우에 너무 빨리 돌아요. 막 1만, 2만, 3만, 4만 막 그렇게 고속으로 돕니다. 그게 고속으로 돌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니 기계가 과부하 걸려서 모터가 나가버려요. 한마디 고장이 난다는 거죠. 고장. 고장이 나면은 이 CN3만 장비를 살 이유가 없다. 왜냐? CN3만 장비는 대량 생산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깎아야 되거든.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깎으려면 어떻게 되냐? 안전장치, 즉 회전수를 제한을 걸어두면 돼요. 제한. 또 회전수 제한을 거는 게 뭐냐? G50이라는 코드죠. 거기 G50 보면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이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회전수를 얼마나 제한할 거냐? 대략 2000rpm 정도로 제한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무조건 2000까지만 돌라. 그렇게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전수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집어넣으시면 이 제품 나와요. 이 제품 이제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CS3만 장비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7번 도면의 형상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회사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시면 되겠고요. 남은 시간 8번 있죠? 8번을 이제 요 틀에 맞춰서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우선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집어넣으셔야겠네요.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그 다음에 주석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주축 최대 회전수 집어넣으시고, 요거 이제 안전장치라고 했죠? 회전수를 너무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 기계에 과부하 걸려가지고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절하게 제한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속 일정제요. 이건 저속도를 이용해서 회전수 제어를 하겠다는 뜻이고, 거기에 저속도 값. 대략 130 정도 줬는데,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책에서요, 예를 들어 책에서 저속도 값을 150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거 150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150을 기준으로 한 70에서 80% 더 낮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돌발사항이 안 생겨요. 책대로 집어넣잖아요. 100% 날라가요, 재료. 이게 좀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최상급 데이터인데, 이 최상급 데이터는 거의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작업